금강경 영강의 11강 챕터 11 무의 복승분 무의 복이 수승함 Good fortune of doing nothing is excellent. 수보리야 여 항아 중 소유 사소하야 여시 등 항아가 어이우나오 시제 항아사가 영이다 보아 수보리가 은하사대 심단이이다 세존아 단 제 항아도 상다 무수어든 하황기 사리까 계속 부처님하고 이제 수보리하고 지금 대화가 이제 오가는 거죠. 수보리야 항아라고 하는 겐지스를 인도에 그 겐지스 강을 얘기해. 겐지스 강에 있는 이제 모래 항아에 있는 모래수처럼 그렇게 많은 항아가 있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 모든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겐지스 강에 있는 그 모래도 많은데 또 그 모래수만큼 그 강이 또 그렇게 있고 그 강에 또 모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가 말이야.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 모든 항아의 수만 하여도 한없이 많을 것이었네. 그렇죠? 그 항아에 있는 항아 그러니까 겐지스 강의 강변에 있는 그 모래수만큼의 강도 많은데 그 강마저도 많은데 또 그 강 가운데 모래까지 합쳐버리면 얼마나 많냐고. 엄청난 거지. 이제. 그걸 얘기 일단 전제로 하고 수부티 suppose 상상해봐라 이 말이야. Each sand grain in the Ganges River contain its own Ganges River. What do you think? Would there be many grains of sand of the Ganges River? Subhuti said. There would be extremely many. Bhagavan, the number of Ganges rivers alone would be countless, let alone their grains of sand. 그러니까 뭐 인도에 이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겐지스 강이 이제 길잖아요. 길고 거기에 모래가 뭐 어? 아니 우리 한강만 상상하더라도 한강변에 있는 그 모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또 이제 겐지스 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강변에 있는 그 모래 수만큼의 또 강이 있고 그 강에 또 모래까지 그 뭐 엄청 뭐 도저히 뭐 상상을 불허하는 거지. 그 얘기를 딱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해놓고 수보리야 아금 실언으로 고녀 호리니 야규 선남자 선녀의 이 칠보로 많이 소항아 사수 삼천대천 세계 하야 이영보시하면 득복이 다보아 수보리가 은하사대 심단이다 세존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보시로 이제 돌아오죠.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우빠사카 우빠시카 우빠사카 우빠시카 선남자 선녀이니 있어 저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사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였다면 그 복이 얼마나 많겠냐 많겠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고 이제 영어로 이걸 표현한다면 수부티 I will now tell you a truth. If a good man or good woman, 선남자를 굿맨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굿맨. 선남자. 우빠사카라고 그랬죠? 우빠사카. 우빠사카. 그 다음에 선녀인. 굿 선녀인. 선녀인 우빠시까 우빠시까 feel such a number of 3,000 great 1,000 worlds with the seven precious jewels in the practice of giving would he she obtain many merits? 그러니까 내게 이제 그 보시를 했다면은 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 복이 얼마나 많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불이
불이 고소벌이 하세대. 약, 어? 약 선남자 선녀인이 어차경 중에 내지 수지 사계구 등 하야. 위타인 사람은 2차 복덕이 승전 복덕하리니 하리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사례였죠, 부처님께. 아이고, 참 많죠. 힘이 많사옵니다, 세준씨요.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삼남자 선녀인 이경 가운데서 내 글귀만이라도 바자 지니고 남을 위하여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겠다. 그러니까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 이용보시 하더라도 이 사구계가 더 복덕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 그 맥락 전에 이제 그 맥락하고 이제 되죠. 그러니까 그 테라와다 초기 불교에서 이제 뭐 수다온 사다마나함 아란가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이제 대승불교의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를 이뤄가지고 중생들에게 어떤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바로 이제 사구계예요. 사구계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선남자 선녀이라 할지라도 물론 이제 보시도 필요하겠지. 보시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이 사구계가 더 가치가 있다. 범소유상 계시허명 약견지상 비선직견열의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수부띠 셋 익스트리밀리 매니 바가와 너 부다 톨드 수부띠 자소 if good man and good woman accept and maintain even a whole line 같아. 아까 전그 시간에 배웠죠? whole line 같아. 이걸 사구계라고 사구. 사구계란 건요, 금강경 사구계도 있고, 이제 뭐 법화경 사구계도 있고. 그럼 within this, 이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 이 공덕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Speaking it to others. Then the merits of this surpass the former merits. 그러니까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그 칠보로, 이용보시보다도 사구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크다, 공덕이. 그 많이 이제 해야 되겠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이제 보면은 뭐 금강경을 읽고 쓰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독송을 하고 말이야. 그걸 혼자만 그 독송해서는 안 되죠. 이게 다 이해하고 이제 공부했으면은 이것을 펴야 될거 아닙니까? 사구계를 어포라인 가타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니 약견지성 비상측견 열애니라. 이런 거 붙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것이 뭐냐면은 어떤 그 보살심을 닦고 자비심을 갖고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붓도를 닦는 그런 보살행을 이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어떤 그 소승적인 그런 이제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이제 그 보살 사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경전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이제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거죠. 대승경전. 그러니까 여기 대강 지금 이제 우리가 뭐한 11강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금강경에 대한 그 진의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살심을 보리찌따를 닦고 그 보리찌따를 닦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리 스스로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타 이타 이타란 게 이제 일체 중생이죠. 일체 중생 모든 그 일체 All living beings 중생을 이해하여 이제 도를 닦는다. 그 어느 정도 닦으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포라인 가타를 전해라. 사구계 같은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보살 사상 어떤 뭐 상에 집착하지 않고
업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것을 이제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살사상을 이제 펴라는 얘기죠. 보살사상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 지금 사상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아까 항아사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항아사는 항아는 이제 갠지스를 얘기하는 거고 사는 이제 모래. 인도의 갠지스 강을 나타내는 단어인 항아에서 비롯된 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항사라고도 이제 한다. 항아사는 갠지스 강의 모든 모래를 합한 숫자라는 뜻으로 수류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그 엄청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개념. 수학적. 불교의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죽 세계 또는 세간은 크게 유정세간, 기세간의 이종세간으로 나뉘거나 보다 세 분화의 중생세간, 국토세간, 오원세간, 삼종세간으로 나뉜다. 이종세간 가운데 유형세간은 삼종세간 가운데 중생세간에 해당하는데 세계 또는 우주를 스스로 지은 법에 따라 그곳에 태어나 거주하는 유정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종세간 가운데 기세간은 삼종세간 가운데 국토세간에 해당하는데 세계 또는 우주를 유정들의 초소 중 유정들이 태어나서 거주하는 거주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종세간 가운데 오온세간은 세계 또는 우주를 오온이 공하다는 무아의 경지를 무아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관점 즉 깨달음에 들어간 입법계 이 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저 보면은 엊그저께 뭐 미국에서 그 UFO에 대한 뭐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죠. 미국 방송에서. 근데 지금 그 이 우주에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양계. 그런데 우리 그 태양계라는 것은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있는 아주 뭐 수천억 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또 이웃 은하 안드로메다도 은하가 있고 뭐 은하가 그냥 엄청나죠. 엄청나. 이 빛의 속도로 가는데 태양에서까지 뭐 8분 얼마죠? 근데 하여튼 이 빛으로 가는 데만 몇 년 뭐 몇 천년, 몇 천만 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우주가 뭐 하는 거예요, 우주가. 이제 그런 그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우주관을 그 벌써 2500년 전에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이 세계가 아니다. 삼천대천 세계라는 게 있다. 삼천대천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그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그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부처 경제에 갔다고 이제 하지만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처님의 경지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계속 보살행을 닦는 거지. 벌써 뭐 거기에 갔다 그건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일체지를 이제 통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500년 전에 그런 뭐 인간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 법계에 대해서 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이 보살행을 이제 보디 찌따를 보리심을 계속 이제 이렇게 내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이제 보살행을 이제 닦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갠지스 강의 이제 항아사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고 그 갠지스 가면 이제 화라나시라고 있거든요. 화라나시. 그 가면 이제 녹야원 사라나트 불교 4대 성지가 이제 어디입니까? 부처님이 태어난 네팔 룸비니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도를 이루신 아누따라 삼막 삼보디를 이룬 저 부다가야 보드가야가 있고 또 부처님께서 그 성도 하시고 혼자 그냥 가만히 그냥 입을 닫고 계시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라나트 녹야원에 가서 최초에 이제 설법을 하신 거거든요. 녹야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쿠시나가라.
쌍림 열반, 이제 돌아가신 곳. 이것은 이제 4대 성지라고 그러죠. 4대 성지. 또 8대 성지, 뭐 16대 성지까지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역사적 부처님으로 이 세계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발자취가 남아있는 그런 곳이 이제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4대 성지, 8대 성지, 16대 이제 영장이라고 그랬죠. 스피리추얼 플레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럽니다만은, 불자라면은 일생에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부처님께서 실제로 거행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또 법문하시고, 생활하셨던 그런 데를 이제 가봐야 돼요. 가보면서 이제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고행하고 또 그런 그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내기 위해서 그 필그림이지. 성지 순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와라나시. 이거는 뭐 3000년도 넘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 거기 가면 이제 갠지스 강이 있고 이제 다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항아사수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거기 다 가셨어요. 그 갠지스 강변이 모래사장에 이제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슈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슈라마나들이. 슈라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행승 이렇게 다니면서 무소유로 무소유로 삼의 일발 그러니까 옷세벌 뭐 바로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길에 다니면서 나무 밑에서 자고 밥도 이제 걸식을 하면서 이제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 그 슈라마나라고 슈라마나 뭐 빨려를 이제 삼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생활을 이제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서퍼링, 뚝카, 고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슈라마나로서 이제 유행을 하시면서 6년간 피골이 상접하도록 그 천정각산이라는 데서 이제 고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그야말로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부처님 입에서, 그 금구, 부처님 여기 금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84,000 부문이 나온 거라. 8만 대장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45년간 설법을 하신 겁니다, 설법을. 12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근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보면은 뭐 간단하지만은 또 근기가 깊은 대근기의 사람들에게는 또 깊은 그런 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여기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까지 금강경 11강을 했는데, 이제 그 보살에 대한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확실하게 나왔죠, 그 정체성이. 보살이라고 그러면, 보살, 마살이라고 그러면 10지 가운데 7지 정도는, 거기까지는 들어간 보살을 이제 마사트바라고. 보살, 마사트바,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그리고 이제 보디찌따. 보리심을 항상 그 내야 되고. 또 그런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중생을 위해서 이제 도를 닦고 보리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할 정도로 금은 보화 뭐 이런 걸로 호박 뭐 등등 해서 그런 것으로 가득한 그런 보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구계를 전하는 것만 못하다. 그 공덕이. 금강경 사구계 있죠? 범소유상이
계시 음왕하니 약견 재상 비상 적기니 또 불응주색 네? 색생심 부주색 색생의 미촉법 응무소류의 생기심 그러니까 결국 그 선종불교도 응무소류의 생기심 육조 해능대사도 선불교의 이제 그 종조인 육조 해능대사도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어느 정도 깨침 어? 감동이 되어가지고 오조 홍인대사한테 가서 이제 어? 스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선종을 이제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제 참 그 중요한 경전이죠. 중요한 경전이고 대승 경전으로서 그래서 이제 보디사뜨바 마사뜨바가 드디어 이제 여기서 지금 등장을 했고 또 보디사뜨바 마사뜨바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금강경을 이제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걸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특히 사구계를 전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1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